do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23장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은 AD 57년경 3차 전도 여행 때 약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기 위한 경로는 유대교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많은 곳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감당해야 했던 고난은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래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이제는 반대로 동족인 유대교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에 그 어떤 걸림돌에도 넘어지지 않고 다음 사명을 계속해서 열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2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341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38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세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라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드리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라. 온손이 서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를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사도행전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국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여 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파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르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2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예루살렘, 에베소,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 예루살렘 성전, 영내, 산헤드린 공회 재판장, 안디바드리, 헤롯궁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유두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 빌립과 그의 딸 넷, 아가보 선지자, 나손, 야고보, 서원자 네 사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트로비모,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백부장, 산헤드린 공회원들, 총독 벨릭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계획이었으나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으로 인해 일단 육로를 택해 고린도에서 위쪽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로 갔다가 아시아의 드로아로 건너갑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에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음에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날 드로아를 떠나야 했지만 그날 그곳의 성도들과 만나 성찬을 함께하고 밤늦게까지 그들에게 더 깊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강론은 새벽이 되어 날이 새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유두고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아소와 미둘레네와 기오와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얼마 멀지 않은 에베소에 들르고 싶었지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에베소에는 가지 않기로 하고 대신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합니다. 밀레도는 피난민이라는 뜻입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 약 45km 지점에 있는 일찍부터 문명화된 항구 도시로 아폴로 신전, 경기장, 야외 극장 등 문화 종교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이곳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의 그의 행적들을 회고하며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기를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직책을 맡은 에베소의 감독자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장로들을 축복하며 사도로서 모범을 보인 자신을 따라 수고하며 교회의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당부합니다. 이제 바울이 떠날 시간이 되자 모두 바울을 안고 크게 웁니다. 바울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한 말로 인해 더욱 슬퍼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길을 떠나는 사도 바울, 그러한 바울을 떠나보내는 에베소 장로들, 이들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진 후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를 거쳐 두로에 도착합니다. 이때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7일간 머물며 제자들의 걱정과 기도를 받습니다. 이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의 작별에 이은 두 번째 작별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를 거쳐 마침내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코앞입니다. 가이사라에서는 빌립 집사의 집에서 공개를 받으며 지냅니다. 빌립은 오래전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일꾼 중 한 명인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닥치자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이가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으로 모두 흩어졌을 때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빌립은 오랜 세월 후 가이사라에 정착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이사라에서 만난 사도 바울과 빌립 집사는 20년 전에 살기 등등했던 위험한 상황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의 손님으로 와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과거를 회상하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가 찾아와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로 오래전 천하의 큰 흉년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런데 아가보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뿐 아니라 자신이 계획한 로마에 이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굳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로마에 가기 전 예루살렘 성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로에서도 가이사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신변을 걱정하며 예루살렘 방문을 만류했으나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하는 이들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음을 합해 기도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 전도 보고를 합니다.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등 이방 교회들의 형편을 예루살렘 교회에 자세히 알립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로부터 받은 구제 헌금을 받음직하게 잘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이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 감사하며 또 한편으로 바울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의 수는 수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 중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소아시아와 동유럽에서 이방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도를 가르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까지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짓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에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할례 문제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결의를 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경우는 유대민족의 전통과 정결 예식에 따라 할례를 행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바울에게 서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4명에게 유대민족의 전통과 정결 예식대로 결례하고 그 비용을 대주어 머리를 깎게 하자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유대인 성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4명의 서원자들과 함께 서원의 결례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바울이 감당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결례가 끝날 즈음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소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의 복음 전파를 계속 방해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바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유대인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 유대인의 뜰에서 결례를 한 바울을 보고 헬라인들을 데리고 이방인의 뜰이 아닌 유대인의 뜰에서 결례 의식을 행한 것으로 크게 오해합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모독하는 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오해한 것입니다. 결국 소아시아에서 온 바울을 싫어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격분시켜 소동을 일으키자 유대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바로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급하게 전해들은 로마 군대의 참부장이 즉시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이끌고 소동이 난 장소로 출동합니다. 로마 군대의 참부장은 소요가 난 곳으로 가까이 가서 자기의 부하들에게 일단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울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죽이려고까지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각기 마구 떠들어대는 통에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천부장은 자기 부하들에게 바울을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 언덕에 있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 안토니아 망대의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오며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외쳐댑니다. 이때 바울은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 끌려가면서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제가 말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 어떻게 헬라어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며 놀랍니다. 헬라어를 능숙하게 말하는 바울에게 놀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유대인들을 잘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더 큰 소동이 일어나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 채찍질하여 신문하려고 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여 신문하려는 바로 그 순간 그제야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로마 제국하에서 로마 시민권자를 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죽줄로 묶어 체포했다는 것은 명백한 로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는 천부장에게 책임을 물어 그의 옷을 벗길 수 있을 정도의 큰 잘못입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로마 시민 바울을 위해 천부장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결국 이렇게 소집된 산헤드린 공회가 성경에 등장하는 5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를 일순간에 둘로 쪼개버릴 수 있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자신이 바리새파라고 말하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들을 겨냥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부닥친 것이라고 말하므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늘 그렇듯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원들 사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자 정작 바울과는 싸울 시간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로마 군사들을 시켜 바울을 다시 그들의 영내로 안전하게 이동시킵니다. 그러자 유대교 유대인들이 다음날 다시 바울을 죽이기 위해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바울에 대한 살해 음모를 바울의 생길이 듣고 바울에게 알립니다. 이를 바울이 천부장에게 알림으로 바울은 로마 군단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되어 총독 벨렉스에게 넘겨져 일단 보호받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북서쪽 약 105km 지점에 있으며 로마 총독과 로마 군단이 주둔하는 곳으로 헤롯이 만들어 로마 황제에게 바친 신도시였습니다. 천부장의 병력 절반에 해당하는 470명을 바울 이송에 투입한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 심각했고 로마 시민은 가이사라 주둔 로마 총독에게 무사히 이송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을 결박한 이들의 손이 오히려 바울에게 디딤돌이 되어 애초에 가려고 했던 로마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